뭐 요렇게 뭐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짜잔. 건종을 다 흩어져 버립니다. 네, 상추들, 오늘은 레고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냥 요즘 나오는 레고 아니고요. 올드 그 옛날 올드 레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추억의 해적 시리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대 해적선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있어. 6285 카리브해 보물선 되겠습니다. 1989년도에 나왔던 제품이고 우리나라에는 90년에 정식 발매를 했습니다. 부품수는 860여 개, 피규어는 8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제 거는 아니고요. 예전에 J&D 스튜디오 조커 가져와서 같이 리뷰해주셨던 빅스님의 소장품입니다. 워낙 뭐 보관을 잘 하시기는 했지만 32년이나 된 제품이다 보니까 피규어도 조금 다를 수 있고 보트 색깔이나 여러 가지 조금 뭐 다를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1세대 해적 시리즈가 굉장히 명품들이 많습니다. 엘도라도 포트리스, 해양 경비 요새도 그렇고 해적 본부라든지 해적 요새라든지 카리브의 순찰선도 있고 굉장히 뭐 좋은 제품들이 있는데 제가 공수해놨어요. 다음에 한번 기회 될 때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세히 한번 일단은 보여드릴까요? 요즘에 나오는 해적선들 보면 여기 이제 여신들 이렇게 머리 긴 거 해가지고 갖다 놓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해적 상반신 떼가지고 여기다가 해놓은 것 같고요. 요런 닷도 이렇게 늘어졌다가 이렇게 닷을 올릴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한 포가 네 대가 사이좋게 되어 있습니다. 한 문으로 이렇게 나와서 네 포를 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들. 한 포 위쪽을 보시면 요런 식으로 선원실 이라고 해야 될까요? 좁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네, 다 열려서 이 뇌 공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선미루는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네, 조타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선미루를 들어주면 이 안에 선장실 내부가 드러납니다. 와, 요 뒤에 여기 구명보트 여기 굉장히 클래식하게 이렇게 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딱 고정을 해놓고, 예, 꽃무늬 장식의 이 노란색, 여기가 사실 시그니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내려주면 시원한 개방감의 선장실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갖고 놀 때 진짜 요 안에 그냥 피규어만 하나 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도 진짜 행복했을 텐데, 지금은 사실 이제 놀이로서의 이런 감성은 이제 좀 줄어든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 추억으로 이렇게 또 만져보는 거죠. 여기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 살짝 고정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선미루도 이렇게 내려서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경사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이런 것들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키는 이렇게 되어 있고, 후미에 이렇게 등까지 세 개 되어 있는 이 블랙시 바라쿠다는 2002년에 리뉴얼이 됐었습니다. 재판이 됐어서 그 당시에 아, 올드레고가 재판됐다면서 엄청 좋아했는데 그것도 벌써 네, 19년 전이네요. 자, 이렇게 네, 6285 1세대 해적선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2세대 해적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세대 해적선 하면 카리브해 보물선 2가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스컬스 아이 스쿠너 그게 있는데, 그거 전에 6286 말고 6268이 하나 있어요. 카리브해 해적선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제 건데요. 너무 귀엽죠? 93년도 네, 2세대 해적선이라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2세대 때도 이 해적 분위기가 좋았다고요. 정부군 요새 뭐 해적 비밀기지도 있었고, 카리브해 뭐 탐사선이라든지 임페리얼 트레이딩 포스트 제국 무역항, 네, 그중에 쩌리 요 녀석은 한 손으로도 요렇게, 옛날에 그랬어요. 야, 나 카리브해 해적선 있어. 다들 이제 카리브해 보물선인 줄 알았죠. 근데 나는 카리브해 해적선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엽죠? 피규어 4마리 들어있는데 4마리가 다 정식 피규어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는 한 포가 4개가 있어서 각각 한 문 하나에 포가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이제 이걸 돌아가면서 쓰는 거야. 이거 이쪽에 와 저기다 하면 이쪽에 쏘고, 반대쪽에 저기다 하면 이거 돌려서 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 그때 당시에 제가 20살 때 구한 건데 힘들게 구했던 기억이 있고, 요거는 네, 오리지널 도스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6268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진짜 오리지널 6286 카리브해 보물선 2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진짜 멋있어. 아, 여러분, 6286 카리브해 보물선 2 스컬스 아이스쿠너입니다. 아까 보여드렸었던 6285가 노란색 느낌의 빨간색 도시 포인트였다면, 이 친구는 흰색 검은색 느낌의 까만색 도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었던 요 이제 올라가는 요 보물 요런 게 고정이었었던 것 같은데, 2세대 해적에는 업그레이드가 돼서 위에도 요런 식으로 보루레를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원숭이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선수상은 까만색 해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도 양쪽에 두 개를 또 전시를 해놨고 피규어 수는 7마리로 한 마리 줄었는데 부품 수는 30여 개 정도, 20~30개 더 늘었습니다. 여기는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쪽에 이렇게 열려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갑판원들이 뭐 들어갈 수 있는, 쉴 수 있는 곳일 수도 있고 보물을 숨겨놓는 곳일 수도 있고 약간은 이제 뒤쪽에 있었다면 여기는 지금 앞쪽에 6286은 되어 있고요. 또 녹색 한 문이 또 특징이라고 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포 자체 요 대포도 4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일이 달려 있어서 레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반대쪽에 되어 있다 그럼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반대쪽으로 갈 수 있게. 아까 보여드렸었던 6268의 그 카리브 해적선의 한포가 여기는 4대가 이렇게 들어가서 양쪽 방향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조금 더 발전한 느낌이라고 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 뒤에 구명보트는 이제는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당시에 이제 우주 시리즈에서 많이 썼던 요 구부러지는 끈을 여기는 이렇게 활용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호미의 파란색 등이 두 개만 달려있고 해골 눈 스쿠너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그래서 이렇게 해골 모양. 그리고 아까는 선미루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었다면 이 친구는 그냥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고요. 안쪽을 살짝 볼 수가 있는 정도입니다. 위에서는 이렇게밖에 못 보고 6286은 옆으로 열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젖혀주면 옆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옆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열린다. 이런 데도 이제 뭐 포 같은 것들을 표현을 해주려고 했던 것 같고 아까는 이제 조타 장치와 키가 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얘를 움직여주면 키를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2세대라고 발전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6285는 색감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6286은 조금 더 뭔가 웅장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런 장치들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세대 해적선인데요. 사실 3세대는 1~2세대 그 해적 시리즈의 황금기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녀석들밖에 없습니다. 3세대 해적선은 요겁니다. 지중해 보물선입니다. 이제 앞에 돛도 약간 지금 뭐 코팅된 거로 되어 있어서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나쁘진 않아요. 예, 괜찮아요. 네. 뭔가 작은 느낌이 여러분들 혹시 뭐 느끼셨나요? 앞쪽, 뒤쪽 빼고 가운데 플레이트가 6285와 6286은 세 칸입니다. 근데 요 친구는 두 칸밖에 되지 않아서 조금 더 짧은 느낌이 있고 6285, 6286이 이제 800여 개가 넘는 부품 수에 비해서는 요 3세대 해적선은 690여 개의 부품 수를 가지고 있고요. 피규어는 7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파란색 한문 3개가 되어 있어요. 아까 6286과 비교했을 때 선수상은 비슷하게 생겨 있고요. 이 친구도 한포가 이제 3개가 보여 있는데 360도 회전을 하지 않아요. 이거 뜯어서 네, 이렇게 해서 레일을 움직여줘야 되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네, 기술적 퇴보가 있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 이 선장실도 아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왜 생략이 되어 있는지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이거는 멋있어요. 저는 이건 멋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요 해골 문양 이렇게 입이 벌러져 있는 요 느낌에다가 이렇게 구명보트를 뭐 물어줬던 요런 느낌입니다. 원래 설명서에 이렇게 돼 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물어놨었던 것 같고 키는 따로 그냥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친구도 이렇게 6286처럼 이렇게 열립니다. 뭔가 여기 뭐 2층 침대도 아닌 것이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돛을 보셔도 구멍이 나 있는 요런 느낌들을 표현을 해줬어요. 그쵸? 난파선이 라는 얘기인데 양쪽에 잡아 뺄 수 있는 막대가 있습니다. 이 막대를 빼볼게요. 빼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하나 빼고 두 개째를 빼면 밑에 선장실을 생략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게 때문에 뒤로 넘어가면서 도타 장치가 있는 이걸 뒤로 넘겨내는 그런 장치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이렇게 되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뒷뿐만 아니라 앞에도 됩니다. 앞에는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 왼쪽이 살짝 달라요. 왼쪽이 이렇게 뺄 수 있는 장치가 있거든요. 왼쪽을 빼주면 난파선입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뭐 나름 노력한 흔적은 있어요. 하지만 1세대, 2세대의 해적선처럼 웅장한 맛은 없다. 조금 더 장난감스러워졌다. 뭐 요렇게 뭐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3세대 해적 시리즈는 스페인 무적 함대하고 요 지중해 보물선 외에는 뭐 그냥 없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도 가까이 두고 보면 예쁘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대표적인 해적선 네 채를 보여드려 봤습니다. 특히나 이 6285, 6286은 지금도 목구에서 안달나는 명품 오브 명품이라고 뭐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해적 시리즈를 더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이 영상들이 많이 퍼져나가야 조회수가 또 많이 나가야 제가 또 힘을 또 내서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지금 빨리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해적선 시리즈들을 보여드렸다면 다음 시간에는 정부군 요새들, 정부군 함선들 시간이 된다면 해적 기지들까지도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게 한 회로 끝날지 2회로 또 늘어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시면 열심히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